조별이라 둥근 다리 하나의 둥근 다리 항상 밝고 깨끗하게 이 우주를 비추고 그 비추는 연못에 맑고 깨끗한 물이 아주 선하고 차게 느껴져 그 파도가 물에 있는 파도가 마음을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더라. 그러니 무물능감비라 능이 그 물건에 감히 비할 것이 이 세상에 없더라. 그러니 청강은 조고금이라 맑을 청자 비공자 맑은 빛이 고금을 비추더라. 옛과 지금의 변함이 없이 비추더라. 참 좋으시죠? 사람이 이 우주를 벗어나서 자연과 더불어 살면은 아주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계산은이 가고 내일이 가보년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뭐가 다를 게 있겠는가? 허공을 올려다 보면서 허공에 계산년이 있고 가변년, 갑오년이 있느냐 물었더니 허공은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허공은 본래 오고 감도 없고 감도 오고 없어. 그래서 허공에게 어제가 어떻느냐 물어도 대답이 없고 내일은 어떠하겠습니까 물어도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공은 어제의 허공이 오늘의 허공이 아니오 오늘의 하늘이 내일의 하늘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본래 허공과 같다고 비유해서 말하고들 있습니다. 허공이 색깔을 찾아내려야 낼 새도 없고 모양을 그려내려야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을 알아보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대방강불 화엄경에 힘이여 공하사라.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과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느냐 하고 찾아보면 마음에 역시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마음은 분명 과거의 마음이요 현재의 마음은 현재의 마음이요 미래의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아니 그보다도 더 짧게 전념 잠깐 사이에 앞생각과 또 다가올 미래의 생각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세 가지 마음은 실제 머뭄이 없기 때문에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득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과거에도 얽매여 있지 말고 미래에도 기대어 있지 말고 그러면 과거도 미래에도 집착할 것이 없는데 현재 집착할 마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항상 깨어 있는 마음은 집착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 집착 없는 그 마음이 고금을 통해서 옛과 오늘에 통해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달빛이 교도하게 호수에 비춰지면 그 맑은 호수에 달이 나타납니다. 그 호수에 나타난 차가운 물결에 일렁거리는 달빛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그 물에 싹 씻어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저 산등을 넘어서 오는 솔바람에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서 바람이 마음에 와서 스쳐나갈 때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편안하고 즐겁고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 행복이 가장 좋은 행복입니다. 그 달빛과 시원한 바람과 느껴지는 내 마음에서 값이 있습니까?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이요. 천금만금을 쌓아놔도 느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소욕지족이라. 적지만은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항상 현실에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긍정적이고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한 겁니다.